마무리 말씀을 청해 올릴 시간인데요. 요즘에 날씨도 폭염이 연이어지고 사회에도 크고 작은 소식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 선생님께 희망의 마무리 말씀 청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정법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메이커가 아니라고 뭐 무시하지 말고 많이 들어야 돼. 정법을 들으면 어떤 일부터 일어나냐? 죽고 싶은 게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 이 세상은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길을 모르고 죽어불라고 하는 이 나약함. 이걸 잡아야 되거든. 우리 젊은이들이 정법을 들으면 내가 죽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노력을 하면 전부 다 우리 삶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싶은 게 뭐냐? 몰라서 죽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가? 몰라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사는 것도 모르겠고 왜 사는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전부 다 환장을 해. 환장을. 환장하면 죽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면 죽는 게라. 그 코스를 밟고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신적인 이게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때 그런 거를 바르게 안 이끌어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춘 만큼 더 질량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더 힘들게 돼 있다. 지식을 안 갖추시면 고구마만 삶은 모두 즐거워요. 지식을 갖추는 바람에 우리는 더 큰 질량의 생각을 해야 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지식도 대식가가 되어 있는 거죠. 어지간한 지식 줘가지고는 우리한테 양이 안 차요. 그러면 큰 질량을 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해.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 답을 풀어주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는 생동하는 기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진리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지식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한테 이 양식이 그 기본 양식 가지고는 에너지로 바뀌질 않아요. 자꾸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니까 이제 꾸준히 정법을 정법 들으면 재밌으면 재밌고 좋으면 꾸준히 잡으세요. 인간의 이 영혼의 양식을 잡아엿는 만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인간은 밥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밥은 저절로 먹으면서 내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양식은 내가 이 잡아넣어야 돼요. 이것이 지식을 잡아넣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리로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 주는 이 질량을 잡아여야지 그래야 우리 영혼이 양식이 돼갖고 힘이 된단 말이죠. 여기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접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질량은 썰어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세상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나하나가 시작을 해서 가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늦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선생님 이제 설계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뇌를 갖추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은 이제 어려울 때는 풀 사람이 옵니다. 아주 힘들고 목마를 때 물 주러 오는 거지. 아 그냥 평소에 이렇게 갖고 물 뿌리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모지됨을 갖추면서 조금 가자. 우리 정복 가족들은 이제 지금 희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예.